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의향 나누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입니다.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진행된 서킷 브레이크 나누 이벤트 전국 내획자랑에 무려 195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주셨고 많은 댓글이 온 만큼 선정에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상품이 충분했다면 더 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이번 나누 이벤트에 선정되신 6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승기님, 김승윤님, 김준하님, 조현재님, 스마트보이원님, 김대웅님 이렇게 6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먼저 정승기님의 세피라 티에라 더 월드 덱, 세피라 덱의 창성신 티에라와 아르카나 포스 21 더 월드까지 투입되어서 굉장히 무시무시하네요. 세피라가 너무 멋있어서 굴린 덱인데 갈수록 지원이 추가되어서 공인대회 우승도 하셨다 합니다. 다음은 김승윤님의 엘리멘트 히어로 덱, 엘리멘트 히어로 네오스와 네오스페이시어 몬스터들도 투입된 엘리멘트 히어로 덱으로 승률은 낮은 편이지만 주인공이 썼던 히어로라 애정으로 듀얼한다 하십니다. 히어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덱이네요. 이어서 김준하님의 마술사 덱, 해외 유학 중에 만드신 덱으로 전부 영문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태 스펙 한정의 유령 토끼 얼티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네요.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플레이어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게임을 즐긴다는 마음은 통해서 즐겁게 게임을 즐기셨다 합니다. 다음은 조현재님 의 퍼니말 덱, 첫 홀대회 토너먼트 진출을 도와준 덱으로 늘 멋진 경험을 선사해준다 하십니다. 하켄크라켄, 사베타이거가 승리를 도와주는 멋진 친구들이라 하시네요. 다음은 스마트보이원님의 성잔 덱, 비너스 구체 증식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레비청으로 구축하셨다 합니다. 링크 몬스터를 전개해서 엑스트라 링크도 가능하지만 기억에 남는 듀얼은 상대의 우라라에 선회했던 아프신 기억이 있으신 것 같네요. 나쁜 우라라. 마지막으로 김대웅님의 다이너미스트 덱, 본보고도 투입된 다이너미스트 덱으로 애착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덱이라 하십니다. 덱 구성에서도 애착이 묻어나오는 덱 구성인 것 같네요. 이렇게 총 6분의 덱이 이번 전국 내덱자랑에 선정되었습니다. 상당히 개성있고 애착이 많이 묻어나오는 덱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선정에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드네요. 이번 덱 나누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럼 다음 이벤트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